안녕하세요. 이웃집 요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호수의 신전이고요. 그냥 들어갈랬더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프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4층까지 갔다가 지하 내려와서 보물상자를 해봤고, 오늘은 가운데 보물상자랑 이 앞에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보스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입을 벗어나야 되는데 박쥐들이 거슬리네요. 앞으로 가면 날라올 것 같은데, 어, 왔다. 살짝 앞쪽으로 맞춰서 고요. 왜 떨어졌냐? 이제 반대편 쪽으로 넘어갈 건데, 애매하네요. 여기 너무 멀고, 여기 왔다. 와, 드디어 탔습니다. 왜 뛰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박쥐 때문에 뛰어내릴 거야. 이 앞쪽에 너무 멀어서 한다네요. 와, 드디어 올라와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한타마리 좀 깨서 카트를 채웠고요. 메인홀로 왔습니다. 불이 불이 좀 더 차올라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키가 없거든요. 여기 보스전 키로 들어갈 수 있었네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이쪽에 보물 상자가 하나 있는데, 위쪽에도 보물 상자가 있고, 지금 뛰어내리면은 아마 보스전으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상자랑 2층에 있는 보물 상자랑 좀 노려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올라가야 되네요. 보스가 가능한 거는 금방 갈 테니까 우선 위로 올라가서 수신전으로 인식되네요. 일단 요 위에 4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네요. 우선 뭐 루피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트 조각이 없네요. 먹고 그러면은 요 앞쪽에 이쪽 방향이니까 그냥 뛰어. 어우 무서워. 그냥 뛰어내렸던 결론은 뭐 다시 부츠 신고 올라가야 된다. 제가 본 거로부터 사실 복도 쪽으로 나왔고요. 아, 여기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네요. 그때 그냥 다 무시하고 종료선을 쏘고 들어왔더니 속성자가 쌓여있어요. 이런 거는 처음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입구로 왔어도 되고랬네요. 그래도 막 오래 걸리는 거 변하지를 않을 테니까. 샷자동 기능을 썼더니 잘 안 맞네요. 주목 버튼이 제대로 먹히는 건지. 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물
상자 표시는 위에 있거든요. 뭐지? 이 위치인데 그럼 생각해볼 만한 게 위? 있었네요. 다 찾았어요. 여기를 처음 들어왔을 때 갔어야 했는데 그때는 여기 보물상자가 있었는지도 몰랐죠. 그러면은 여기 지하 1층에 왼쪽 편에 보물 상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구원의 광장 때처럼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될 것 같으니 바로 보스전으로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갈 때라서 그때그때 사라져요. 뛰어내리기 전에 요점을 주대요. 근데 지금 항아리 다 차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지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네요. 근데 여기 뭐 촉수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도날이 올라오네요. 일단 건너뛰고요. 보기만 해도 징그럽네요. 멀어지려고 했더니 잡혔어요. 밑에 나가 열심히 유출을 하는데 아마 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무시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를 뽑았습니다. 때려줘야죠. 필요하냐냐, 폭탄 물고기냐, 그게 좀. 폭탄이냐. 폭탄은 필요 없고. 도날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 갔지? 조금 더 앞으로 갔고요.
아, 또 잡혔네요. 전에 앞으로 누르면 잠수를 하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요로 좀 너무 멀어가지고 눈알이 잘 안 맞아요. 잡혔습니다. 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에 떠서도 할 수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아래를 봐주지 않겠니? 링크. 너무 아래를 가면 포인트 어디 갔어? 아 진짜 여기 가는 이유는 수풀을 베러 왔고요. 안 빼집니다. 대중으로 들었더니 수중전 진짜 싫어. 차라리 에포나를 타고 전투를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항아리 없나? 없네요. 너무 많은 거 바랬나봐요. 또 잡혔어요. 하트 하나가 또 사라졌고 드디어 잡았는데 또 놓쳤네요. 이제 뭐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하트 한 칸밖에 없는데 위쪽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하트가 없어요. 큰에게는 미드나 도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거꾸로 보면 등에 타사하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닌데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컨트롤러가 말을 안 듣네요. 잘못해서 그래요. 건너뛸 수 없어서 보고 있는데 호수가 끝나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미드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젠타한테 뺏겼던 것 같기도 하고. 평소 같으면은 여기서 방송이 끝났을 텐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다음 것들을 할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젠트가 나와서 놀랐지만 다시 늑대가 됐습니다. 미드나가 많이 아파 보여요. 하이라의 성으로 가달라고 하네요. 늑대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여기 아마 젠트가 나타나서 미드나한테 빛을 쏴줬을 거예요.
신체 세계인데 링크는 늑대. 랑거 인지. 맞네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 보니까 100% 빛의 세계인데 늑대입니다. 공사들이 못 가게 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는 못 돌아가고요. 고양이가 쫓아오고 있는데 길을 알려주려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니와 루시하고 여기 왔죠. 전에는 어떤 상자가 나왔고요. 통로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자, 문이 열려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쫓겨나죠? 페이크였습니다. 안에 있던 고양이가 창문을 열어줬네요. 스킵이 안 됩니다. 가게로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항아리를 건들면 쫓겨나던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넘어왔어요. 이제 고스트 이벤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아지트의 벽을 파면 올 수 있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수로 들어왔고요. 이 길이 맞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고양 고양이 거미가 있어서 때려보거나 철벽 방울하시 거미줄은 불로 붙여주면 되니까 불을 물고 왔고요. 여기 화로가 있으니까 불을 붙여서 저 쪽에다 붙여놓으면은 거미줄까지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 붙이고 여기도 붙였고요. 없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다 붙였습니다. 데가 없네요. 땅을 파라고 있는 것 같으니 땅을 파주고요.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곳인지 탑으로 올라갔던 길이 제일 처음 올라갔던 그 길이네. 지금 피트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가도 되겠다. 근데 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다 잘 안 맞으면 그냥 뛰어내리거든요. 올라탔을 때 그냥 좀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씨. 지금은 튀어내리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었는데 튀어내렸네요.
그래도 뭐 병사들을 처리하고 와서 아까 거기까지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닿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50분이 넘었네요. 얘는 뭐 무시하고 가자 뭐. 계단으로 떨어져서 다시 돌아가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만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세 마리를 잡고 여기는 문이 열려있으니 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드나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힘드네. 전에는 일로 가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다리가 중간에 내려가거든요.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서 올라가도 되고요.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다 왔습니다. 이제 제다를 만나고 미드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너뛰었고요. 또 건너뛰었습니다. 뛰었더니 뭘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